우리가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뭘 하나 가져옵니다. 임포트에서 예, RxJS Add Observable Combine Latest를 가져옵니다. 가져온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코딩을 진행할 겁니다. Observable 하고 방금 가져왔던 Combine Latest 그죠? 다음에 예, 여기 아규먼트로 주어지는 것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두개 들어가는 것이 밑에서 보는 요 Observable 그죠? 시 하나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것도 하나 들어가죠. 밑에 우리가 합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Observable을 argument으로 받아서 얘는 이 둘을 합칠 거예요. 합친 다음에 뭔가를 return합니다. 그 return하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도 역시 Observable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Subscribed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뭔가 필요한 것을 처리해야 되겠죠. 합쳐서 받는 얘가 return하는 것이 우리 Combine Latest가 받아서 보시면은 파란 파람이잖아요. 파란 파람 두 개의 파란 맵 파란 맵두 개를 합친 받는 거죠, 그죠? 두 개의 파란 맵 클래스 인스턴스를 받아서 합쳐서 컴바인드 된 것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 컴바인드 된것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컴바인드 된 날라오는 게 뭔지 볼까요? 보시면은 컴바인드 파라미터에서 파란 맵 하나, 파란 맵 하나. 파란맵 클래스 인스턴스 하나 또 하나 있는 두 개가 있는 어레이예요. 얘가 인덱스 0번이고 얘가 1번이 되겠죠? 리턴된 값입니다. 따라서 combined에서 얘가 0번. 0번이 리턴된 값.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는 기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점을 찍으면은 get이라든가 get all, has key 등등을 우리가 있어요.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파란맵 오브젝트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뽑는데 쓰는 게 캐시죠. 이렇게 돼서 우리가 뽑고 싶은 것이 ID면 ID. 지금 ID도 뽑을 수가 있고 아니면 로그인도 뽑을 수가 있죠. 이두 개. 이걸 어디서 할수 있나요? M 모듈 보면은 ID와 로그인이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것이든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그냥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해서 두 번째 파란맵 클래스 인스턴스 저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파란맵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이제 옵셔널 한 거잖아요. 옵셔널 한것 중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다시 볼까요? 보니까 페이지가 있고 오드가 있죠. 그래서 이둘 중에 어떤 것이든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뭐 페이지이거나 혹은 오더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변수에 뭐 로그인 하고 equal 하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let 해서 지금 빨간색이 막 뜨는데 이거 무시하겠습니다. 일단은 order equal 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subscribe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워버리고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이것만 남겨놓고 그죠? 이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들은 다 지워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에러 메시지가 떴는데 뭐가 떴는지 볼게요. import combined 그렇네요. 여기 우리가 그걸 안 내줬네 보니까. 자, 이걸 넣어줘야 되죠.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도 무슨 잘못됐네요. 펑션 내보니까 이걸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얘가 걸리는 곳, 얘가 걸리는 곳이 있고 얘가 걸리는 곳은 딱히 없습니다. 얘가 걸리는 곳이 어딘가요? 없네. 지워버려도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리고 하나 빠져 있는 것이 ngOnInit이고 컴포넌트에서 ngOnInit의 마침표가 지금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하나 더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가 됐죠? 그러면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되죠. 아유, 이 가로 맞추기가 쉬우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여기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subscribe 해서 뭐예요? 얘를 가져와서 두 개를 합친 겁니다. 합쳐가지고 이러한 변수에다 이걸 담았잖아요. 담았으면 이 담은 것 가지고 우리가 또다시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죠. This service schedule에서
연녀색을 밑으로도 빼놓을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리턴된 값이 로그인도 있고 오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리턴된 곳에 지금 리스판스가 n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리스판스를 get all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뭐 let 로그인이라든가 혹은 오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또다시 리턴한 값으로 서브스크랩에서 이렇게 또 다른 또 로직이 진행되는 겁니다. 여기가 조금 줄 수가 좀 안 맞죠, 그죠? 이것을 안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자. 이러면 깔끔하죠, 그죠? 그러면 서브스크라이브 밖에 있는 서브스크라이브의 내부에 다시 또 다른 서브스크라이브가 하나 들어있는 셈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내부가 되니까.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중적으로 계층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서브스크라이브 속에 또 다른 서브스크라이브가 있는 것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좀 피곤하게 만들죠.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좀 더 좋은 방법을 다음 에피소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